여행지는 카자흐스탄입니다. 제가 중앙아시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카자흐스탄도 처음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어를 배운 지 16년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다 까먹었어요. 필살의 한 문장만 기억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야자벨 가브리츠 바로스키. 이번 여행 컨셉은 현지에서 아주 멋진 유튜버를 만날 거예요. Это водка? Это водка. Нет, водка. Один, пожалуйста.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У вас есть пиво? Спасибо. Я тут же не сижу. Водка на углу, чем будет? А, мекшу на углу. 카자흐스탄 보드카. 보드카 한 잔 마시니까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단어들이 하나씩. 사말리오, 아크노, 스토, 스토. 컵은 뭐라고 하는지 기억해. 아, 이거는 카자흐스탄 맥주인 것 보다. 여기 밑에 카자흐라고 써있어. 카자흐스탄 여행을 결정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그간 바빠서 여행 준비를 거의 못했습니다. 오기 전에 정말 긴장했거든요. 맛있으니까 여행하는 것 같아요. 기내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닭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근데 닭고기가 인기 많다 보니까 자리 중간쯤에서 이미 다 통이나 보냈답니다. 그래서 소고기만 이렇게 선택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내식인데 무슨 전체불명의 고기 누들 같아요. 중앙아시아에서도 이렇게 먹나? 스파스리마? 소고기. 역시 우리한테 선택권은 없었어. 맛있다. 동남아 다닐 때 주로 그랩을 썼었잖아요. 여기 카자흐스탄에서는 얀덱스 고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원 가입은 다 해놨는데 결제 수단 설정이 한국에서는 안 돼서 현장에서 해야겠네요. 한 5분은 걸린 것 같네요. 스토어 US달러? 그래서 되게 빠져나갔어요. 러시아어 16년 만에 씁니다. 16년 만에. 그래서 이렇게 스파시가 우와, 이게 카자흐스탄 돈이다. 우와. 300 텐게는 동전으로 받았고, 1000 텐게, 2000 텐게, 5000 텐게. 오, 신기하다. 처음 본다. 자, 환전도 했고, 택시 설정도 끝났으니까, 공항 밖으로 한번 나가봅시다. 어? 엄청 추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추워요. 따뜻하잖아, 이거는. 그, 알마트가 서울보다 더 춥다고 들었는데. 눈도 아니고 심지어 비가 오고. 서울은 아까 출발할 때 아침에 영하 7도였거든 근데 여기는 엄청 따뜻해. 카풀, 이코노미. 카풀은 예루살렘이랑 섞어 타는 거잖아. 근데 싸다. 또 한국 돈으로 하면 6,500원 정도? 처음 왔는 나라에서 카풀로 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가보자 씨. 이게 제가 갈 택시랑 합승할 사람이 저 앞에 있다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많은 사람 중에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오, 뒤가 안 틀어져나? 일단 탔습니다. 앱에선 제가 먼저 타는 걸로 나와있는데 합성한 사람이 먼저 타면 좋은 자리 뺏겨버리니까 초반같이 그냥 타버렸다. 안전벨트 하고 통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합성한 사람이 이 차를 못 찾나 봐. 여기 지금 여기 호텔 입구고 딱 나오면 여긴데. 한국에서 택시 합승해 본 적 없는데 카자흐스탄까지 와가지고 내가 죄송합니다.
내 집 넣을 때는 그냥 트렁크만 열어주면 이쁜 아가씨 타니까 바로 내리는 거 봐라. 뭐가 이거? 아, 미지자이시다. 야, 진짜 참 막히는 시간이다. 원래 제 호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여기 먼저 내렸나 봐요. 위치 알려줘가지고 이 기사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막. Okay. Uzbekistan, Tajikistan. Tajikistan, no, no, no. Just I visited Kazakhstan first time. So if I have a chance, I want to go to Uzbekistan, Kyrgyzstan. So prosperous. Actually, 4 years ago, many Kazakh people, viewers, came to my channel and watched my videos. So I was so curious about Kazakhstan. So this time I visited. Oh, really? Dushanbe? Yeah, the capital. What is it? YouTube. My channel subscribers? Yeah. 300,000. 300,000. No, no, no. Radio, the record, the world. Dimash Kudaibergen is best in Seychelles. Oh, yes, yes. Da, da, da. Yazunayo, Yazunayo. 예전에 뮤직비디오 리액션 할 때 노래 많이 들었는데. If closer, 나는 그냥 러시아어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아는 척에 웃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크게 틀어주죠. 오, 진짜. 오페라 2? 아, 오페라 2 봐. Don't wait to throw you. Но я в нем один, плохо на дверь за спину. Я знаю, это песня. Солнце остыло. Я говорю, как раз, что саунд мало отбирается там. Такси, а не Димаш, комендант, не бросили. Маши, когда я дай, это Джио. 그린마켓 거기 정말 유명하죠. 이 시장이 보인다는 거랑 이제 호텔 근처에 왔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뭐 노래 들으면서 오니까 심심하진 않네. 그 디마시도 또 그 제가 아니까 몇 년 만이야. 디마시 5년 6년 된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봤는데도 지금까지도 믿기지가 않아요. 오진 하나씩 아. Yes, yes. 아, 네. 스파시바. 도착했다. 여기가 호텔. 근데 호텔 입구 봐. 어디고? 이즈빈세? 그제 그 부호 호텔 아첼리아? 호텔? 아츄다 스콧. 아, 스파시바. 이쪽이 아니었구나. 아, 아, 스파시바. 여기 맞구나. 아, 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길을 헤맵니다. 아니 근데 호텔 입구 치고는 너무 단촐해가지고 호텔 입구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 체크인 플레이스. 플리즈 노 스모크. 야. 아무튼 뭐 방은 소파도 있고 뭐 욕실 이 정도면 깔끔하고 침실 이 정도면 됐고 이제 무사히 호텔에 들어왔으니까 일단 내일은 엄청 재밌는 일정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요. 러시아어가 지금 안 돼서 너무 힘든데 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뭐 시험 쳐서 러시아 연수도 가는 거 뽑히고 고급 러시아어도 두 과목이나 수강하고 졸업하긴 했지만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우리 학교 후배들은 공부 정말 잘해요. 제과 후배들. 내일 만날 그 유튜버도 제과 후배예요. 원래 같이 알고 지내는 선후 후배. 물론 제가 졸업하고 입학한 애기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각각 유튜버가 된 거야. 걔는 뭐 평균적인 우리 과 후배들처럼 뭐 러시아어를 무난하게 유창하게 구사하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영상 재밌는 거 뽑으려고 아 그냥 나가서 먹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비가 옵니다. 지금 문제가
제가 지금 먹으러 가려고 하는 데가 걸어서 30분, 차를 타고 가면 23분인데 기다리는 시간이 7분. 택시비도 비싸요. 지금 엄청 막히는 시간인가 봐요. 새로운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아뜨끌리다. 야, 내 까자가 처음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러시아어로 도와줬다. 내일 후배가 올 때까지.